자, 스코어 1대1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에서 자, 어떤 팀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게 될지 자, 3세트 시작됐습니다. 또 신나는 음악과 함께 네. 시작하고요. 이러니까 또 스킨 사는 겁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죠. 네. 네. 와, 와. 네. 자, 한나인 더 자, 밀 생각인지 자, 기다려주고 있고요. 궁극기까지 활용을 하면서 레클레스 계속 방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DRX가 만약에 이니시가 제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활용면에서 네. 치명적인 단점이 많은 조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이라, 세라핌 이런 픽들 뭐 무난하게 성장하면 밸류가 엄청난 건 맞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 미드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배를! 오! 전멸 없지! 일로 와! 자이라 포블! 그렇죠! 기분 좋습니다! 전멸 없는 포비를 기가 막히게 노렸죠, 배르가. 그렇죠! 네. 전멸 이제 한 8시 반 정도 됐을 때 아주 멋진 타이밍에 베르 선수가 다시 한번 숨통을 좀 트이게 만들어줍니다! 네, 바텀에서 체험을 어느 정도 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잠깐만요! 여기도 달! 마고! 점점! 예, 드리블고요 근데 제피르가! 제피르가! 아니 좀 달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예, 아니 약간 좀 위험! 오! 아니! 아니 이게 그냥 누가 봐도 좀 위험해! 보였는데요! 그렇죠! 과한 움직임이 결국 나왔고 결과론적으로 자, 기회를 만들면서 DRX가 크게 포인트 땁니다! 와 드룩스에게 파니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 태세 변환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트록스를 잡을 그런 폭딜이 있는 조합이에요. 진심부들! 와! 와! 레이서! 나를 물로 봤어! 그러니까 잡아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플레이죠? 예, 스킬 빠지면서 다시 한번 드래곤 뒤로 빠집니다. 네, 이러면 여기 빵 자기 모양이고 이거 이거 DRX 아 그리고 파덕 패를 레이킹 기가 막혔고 네, 그렇죠. 여기 유명보기 유명보기 해나 이러면 연계가 자 이러면 스매시 네. 스매시 스피커 스매시 전멸 있어요. 전멸 있는데 터졌어. 터졌죠 터졌죠 다시 한번 DRX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또 잠깐만요. 이거 한 번 더예요? 아니 무엇도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많이 아픈데요. 전멸 다 없어요. 아니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파덕 좋아요. 자 늦었습니다. 이러면 레클레스 너도 이기 와 앗 오 네 마포를 아까 썼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DRX가 챙겨주는 모습 DRX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막아보고 싶은 것 같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받아보고 받았는데요? 받았는데요? 받았어요? 제피는 위험한데요? 받았어요? 설마! 제피는 위험하죠 이러면? 그래도 예, 그래도 잘 끼워줬고 예, 이거 아트로스에게 혹시 판이 깔리는 아트로스 잡으셨나요? DRX! 그리고 아트로스! 예! 명봉이! 자, 들어왔어! 아지르도 왔습니다! 또 아지르도 찌르고 또! 이러면 드래곤! 제가 나도 찌르고 있는데요! 와! 이러면! D1 e스포츠 아카데미! 바로 홍내 빠졌고 다시 네. 다음 싸움 준비하고 있죠. 일단 DRX가 스매시워 레이서 구원 왔습니다. 구원 믿고 하는 거죠? 구원 믿고 그렇죠. 하는 거죠? 아, 스매시 야쏘 활용도 뭐예요? 아, 이거 뭐예요? 캐릭터님의 다 잘해요 다. 아무거나 다 합니다. 스매시 자 윤회도 옵니다. 자 진심 모드 자 카파 피자 그렇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서로 모든 걸 걸고 붙어보자. 그렇죠. 나이스 쪽지로 따라와. 말씀해주신 바람장막 활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래곤 쪽지로 따라와. 카파 피자 따라오고 있습니다. 달 뒤로 빠지면 그리고 세나 앞으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레이서 비 많이 썼는데 예 그리고 레이서가 아트로스가 레이서가 해줄까 아까운데요. 그렇죠. 아트로스가 아까운데 들어왔습니다. 레이서 이러면 요멜이 잡긴 잡았어요. 요멜이 잡았는데요. 그렇죠. 일단 드래곤을 한 거죠. 그렇죠. 드래곤을 끊었죠. 자, 그래서 좀 탱커는 탱커니까 탱커 역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세타 선수 어디까지 나오지? 갑자기 그렇지. 와, 이거. 아, 그래서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바로까지 봐야 될 것 같다네. 조금 더 볼까요? 자, 텐. 요네의 탈을 쓸 구원이었죠? 맞죠? 예. 체력 관리 살짝 안 되면 또 그림이 이상해지겠지. 근데 이거, 아, 이거 치는 거 맞나요? 한번 보라내고 쳐야 된다. 예, 예, 지금. 예, 예, 예. 이거 진심입니까? 전투를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진심인가요? 진심인가요? 이니시 누가 할래? 이니시. 아니, 얼굴이 더 커요. 야,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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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자 들어왔어. 야스쿠도 아트록스가 활약 나왔대요. 더블킬. 자 여기서 날렸지만 하겠습니다. 아트록스 미친 활약 나왔습니다. TRX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치는 게 티원 입장에서 아니었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죠? 힘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수석도 지금 아지르가 역할을 좀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먹고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요. 이거 진짜 이거 힘듭니다. 아트가요 잘 패스가 힘들어서 문제지. 그렇죠. 오지마 오겠어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 탑은 안 되고 탑까지 밀리면은 그냥 두르면 안 되죠. 근데 야스 올렸어요. 자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네. 그러면 타워 끼고 타워 네, 포탑 공터 타워 깼고요. 자, 잘 들어갔습니다. 나왔고요. 와 잘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안 들어갔어. 또 활약 탈세르길. 와 TRX 하차도 이겼어요. 탑점을 또 잡았어요. 그렇죠. 5연패를 그 정말 사슬 끌어냅니까? 끝내러 가보나요? 끝날까지 보이는 거 같은데요? 자 바텀까지 3억째기까지 가보나요? 아니면 3억째부터 일단? 일단 3억째기인가요? 자 쌍둥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지르 야스 오세나 3킬러가 있긴 한데 그렇죠. 해줘 막아줘 막아줘. 그런데 계속해서 붙여줍니다. 들어가기라도 해야 돼.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러세요. 자 이렇게 그대로 거대 헤일입니다. 끝났습니다. 결국 네. 경기를 잡아내면서 5연패를 끌어내고 경기를 잡아내는 DRX입니다. 제제 DRX 뭐 어려운 경기인데 결국 최종 승리를 했고요. 자 오늘의 이런 승리가 남은 경기에서 연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세 번째 세트 정말 보는 재미가 넘쳐나는 그래픽과 인게임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DRX의 준비된 전략이 유효타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원두의 스나피 냉한 자리 장면도 나왔고 탑 아트록스 드디어 활약 쓰는 경기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자이다 뭐 요네도 멋진 플레이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진짜 지긋지긋했던 연패 5연패를 더 이상 이제 연패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연패 사슬을 끊으면서 이제부터 6연승?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생각까지 만들었어요. 실제로 DRX가 이겼던 세트들 보면은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상체 쪽에서 폼이 살짝 아쉬운 선수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폼 회복한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베르 와우. 아, 네. 선수의 날카로운 인시와 여러 가지 승리를 위해서 뭐 미드에 막 도와주러 가서 캐리해주는 장면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베르 선수의 이제 장점보다 단점을 볼 때 좀 치명적인 실수가 한 번씩 나온다. 그게 좀 잘 커버가 돼서 약간 롤도사 같은 플레이가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만 결국 그 아쉬운 플레이로 나올 때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플레이가 오늘 한 번도 안 나왔었고 그리고 메이킹에서 베르 선수가 활약했던 장면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베르가 당금질 대성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와 2주 만에 등장해서 선발로 그렇죠. 등장해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견인했어요. 네. 견인! 동의합니다. 그러면 네. POG 받아야죠. 그래서 POG 200포인트까지 얻게 되었고요.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뿌려주는 이런 플레이 덕분에 DRX 지독했었던 이런 연패의 사슬을 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3연패 후 4연승 그리고 5연패 3, 4, 5제 그다음? 숫자를 보나봤죠. 1승! 예. 그러니까 6연승까지 3, 4, 5, 6. 와 진짜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좀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탑3도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 만큼 이어지는 경기 어떨지 우리 선수분들의 현재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요. 김호경 아나운서와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